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관행으로 여기던 것들을 조심하는 움직임이 가장 먼저 감지되는데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충북도 내 각종 도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민원인과 접촉할 일이 많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이번 주부터 아예 외부 약속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도 있고 경영자도 어찌 지금 뚜렷한 근거도 없고 정확한 부분을 지금 지침을 안 내려주니까 아예 안 만나는 게 좋다. 일산학교도 술렁이기는 마찬가지. 학부모가 건네준 음료수도 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조심스러운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와의 개별적인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가 정말 그 너무 경직되게 사무적인 것만 가지고는 아이 교육을 서로 협조를 구하고 상담을 하기가 좀. 사안마다 달라지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법 적용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예외도 많아 담당 부서 공무원들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좀 판단이 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중앙부처하고 같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통화량이 집중되면서 온종일 연결도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렵습니다. 혹시나 시범 사례가 될까 우려 속에 공직사회는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황.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고 지역사회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도 크지만 법 시행 초기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명일입니다.